애니멀로 TV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애니멀로 DK입니다. 오늘은 물고기를 관찰하는 옳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물고기 어항을 관찰할 때는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됩니다. 거리를 둔다. 왜 거리를 둬야 되냐면 이미 우리한테 익숙해진 이 물고기들은 사람이 앞으로 가거나 섬이 조금 올라가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앞으로 달려들죠. 밥 주는 줄 알고 좋아가지고.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평소에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누가 대장이고 누구 둘이 사랑을 하고 누가 누구를 쫓아다니고 누가 공격을 받는지 그리고 물고기들이 숨을 곳은 적당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떨어져서 보면 알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적당히 떨어져서 어항을 관찰하면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몰랐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.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항에 여러 종들이 합사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 종들별로 어떤 자리, 어떤 구역을 선호하는지 유영층, 움직이는 층 이런 것들이 겹치는 어종은 없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. 가장 큰 거는 이 물고기들, 내가 키우는 이 물고기들에게 이 공간이 작은지 작지 않은지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보다 보면 물고기가 충분히 헤엄친다 못 친다는 볼 수 있거든요. 어항을 체크하고 확인할 때는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서 사람이 없는 걸 물고기들이 인지하게 한 다음에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같은 물고기라도 그 환경마다 좀 다르게 행동할 때가 있거든요. 너무 작은 환경이 몰려 있거나 숨을 곳이 없거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이러면 뭐 아무리 착한 고기를 하더라도 고정적으로 어떤 고기를 괴롭히는 경우 이런 예외가 항상 있어요. 생물이기 때문에. 물고기를 관찰하는 옳은 방법은 조금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이 물고기들이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봐라. 그리고 조치를 취해라. 가 되겠습니다. 자, 끝나기 전에 네, 오늘은 스프레이 두 종인데 잭스 아쿠아 테라 리퀴드랑 데오도란트 미스트. 이거는 테라리움. 저희 집에 베고니아 키우거든요. 베고니아 테라리움 수조가 두 개인데 저희 집 베고니아가 한 10종 되나? 네, 10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예, 주기적으로 뿌려주고 있고 곰팡이 예방도 되고 성장에 도움 주는 그런 전문 제품이고요. 좀 개코들이나 양서류 이런 수조에도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고 요거는 물 비린내 제거 스프레이예요. 약간 뿌리고 나면 알로에 허브 같은 향도 나는데 물고기 키우는 집에도 물 비린내 이런 식으로 손님들이 놀러 오시거나 이렇게 막 하거든요. 장마 기간이나 이런 조금 습도가 높은 날은 물 비린내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때 그리고 손님이 오기 전에 이럴 때 저는 요거 데오도란트 미스트를 이렇게 사용해 주고 있거든요. 여러분 요 두 제품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오늘은 물고기를 관찰하는 바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